인버터를 쓰고. 어? 왜 쏘라고 할 때 쏘지 않았지? 아니 이거 안 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처음 봐. 왜 내 말을 거역했지? 아니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난 미쳤어! 아니 정신 차려! 으야. 벅샷 룰렛 멀티가 나와서 키미밍, 준, 소봉과 플레이하던 와중 갑자기 플레임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자, 이제 연습 게임이 끝났으니 온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룰이 꽤 복잡하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10만원씩을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10만원을 가지고 각자 서로 싸우면서 최후의 생존자가 나머지 상금을 전부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딜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공격하실 수 없으며,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금에 한 발당 3만원씩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탈락이 되고 혼자 남았을 경우에 딜러인 저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싸우지 않고 포기를 한다면 다른 남아있는 모든 상금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대결을 승낙하신 다음에, 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상금의 총 두 배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는 단판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본편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오늘도 플러 금선 성씨예요. 뚱치뚱치. 와, 긴장된다. 여기가 내 무덤인가? 오케이. 오, 목숨 4개로 시작이네요. 아, 쫄깃해. 오나 좋아. 나 템 꼬라지가 왜 이러니? 자, 4-4. 저군요. 사장님 뭐 도적이에요? 왜 조사만 3개가 있어? 보통 이런 경우에는 훔치기 전에 제가 먼저 쓰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배웠습니다. 돌리고. 아, 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지원자 받습니다. 네? 조용. 없으면 네가 맞아. 아, 잠깐만요. 와, 뭐야? 시작부터. 너무 아파요. 저 근데 탄이 어떻게 돼 있었죠? 19요. 아, 오케이. 아, 죄송해요. 아, 19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맥주 하나 가져가서. 아, 질렀네요. 아, 실탄이네. 빡시다, 빡세. 여러분들은 저를 못 쏘니 제가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아쉽게도 빈탄이었네요. 이 딜을 딜러 매수한 거 아니야? 총 얻는 사람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죠. 오. 시원합니다, 딜러님. 시원합니다. 나 무서워. 자, 여러분들은 저를 쏘실 수도 있습니다. 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 일단 맥주 마셔. 맛있냐? 제정신으로는 판단이 안 돼. 빈탄. 아, 나 원한을 사고 싶지 않아. 어떡하지? 날 쏴. 널 쏴? 왜? 일단 쏴봐. 저거 무슨, 저거 무슨 종류의. 일단 쏴봐. 아니, 쏴보라는 게 진짜 쏴보라는 거야? 아니면은 쏘면 뒤진다는 거야? 뭐야? 쏘면 알겠지. 이 도발인지 플러팅인지 알 수 없다. 밸런스 생각하면 소범이 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아, 진짜 받아버리겠네. 거기 너무 비싸요. 근데 비싸긴 한데 결국 마지막에는 두 배를 외쳐야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치. 아... 저는 그거 외칠 생각으로 왔어요. 난 쏘라니까. 다들 배포가 크시군요. 일단 그래, 돌리고. 돌리고 쏜다고? 오. 오. 가나요? 어? 아! 아! 제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차감이 되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요. 인버터를 쓰고. 어? 왜 쏘라고 할 때 쏘지 않았지? 아니 이거 안 쏜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사람 처음 봐. 왜 내 말을 거역했지? 아니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정신 차려. 난 미쳤어! 아니 정신 차려. 저런. 자, 한 웨이브 진짜로 끝났고요.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개.
생각하기 귀찮은 거 아니지 이제? 자, 3사 3사 천이요. 네네. 아, 좀. 아, 그. 맞을 일 없으시잖아요. 여기 담배들 참 좋아해요.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번 판에는 아이템을 짜게 짜게 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아껴오고. 뭐 아시죠? 맞으실 분?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알게 된 거야. 아니야. 와, 실탄이네. 당신한테 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아, 키미밍 쏘면은 죽는단 말이야. 죽으면 되지. 와우. 오. 우스. 우스.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망했다. 나 원한 관계를 두 명이나 산 것 같아. 솔직히 확률을 생각한다면 저한테 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 딜러. 아, 이... 다행이다. 딜러가 바보라서 다행이다. 아, 일단 펴, 일단 펴, 일단 펴. 아, 뒤지겠네. 달달한 한가치의 행복? 지금 실탄이 많이 없거든요. 너 일단 가만히 있어. 미친 사람 가만히 있어. 맞아, 아, 봉인당했다. 도라이 아니야 이거? 아, 봉인당했다. 아, 자, 애매하다. 일단 이거는 몰라. 아, 아 역시나. 아직도 빈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이템 안 쓸 거고요. 그래요, 뭐 제가 방금은 왼쪽을 쐈으니까 이번에는 정면을 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시원해져라. 와, 와! 진짜. 우와. 미쳤군. 오케이. 나머지 두 발은 빈탄이기 때문에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빈탄일까요, 선생님? 빈탄 아니에요? 아씨, 아, 놀랬잖아요. 이게... 쏠 때 약간 움찔했네, 얼굴. 한 발 남았습니다. 어? 나 한 발이 끝났어요, 더 선생님. 남아있다고? 그럼 이건 빈탄이 아닌가요? 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덜 쏘시죠, 사장님. 쟤 또 안 쏘면 미친 짓 할 것 같아. 왜 너 안 쐈지? 덜 쏘세요. 상금 뿌리기! 하면서 이렇게 쏴. 아, 어. 역시 빈탄이 맞았군요. 맞아요, 빈탄이었어요. 아, 나 그런 미친 소린 처음 들어봤어. 왜 날 쏘지 않았지? 다행히 내 상금이 깎일 일은 없겠군. 보자! 자, 4-4. 야, 이게 재밌게 나오네요. 오. 옵스! 아, 나 선택지가 없어. 그냥 자르고 오. 앞으로 쏠 거야. 얘밖에 선택지가 없어. 예? 아,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네요, 키미미. 아, 정말. 짜릿해라. 아, 담배. 야. 아, 너만을 기다렸어. 일단 한번 보고 연락이 왔나? 소봉,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체력은 많으면 많을 때 경쟁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은 그 이제 앞에 있는 딜러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봉, 저기 담배 있다. 안 네? 듣고 마시는데요.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 다음이 지금 빈탄인지 실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운에 맡기시죠, 김희빈님. 아니, 아니 우승각을 보시라고 선생님, 우승각을. 제가 여기서 주님을 싸봤자. 아 근데 사긴 그렇다. 어차피 싸봤잖아 뭐. 우리 둘끼리 싸워봤자 그 저 나중에 사장님 좋은 꼴밖에 안 돼요. 아 나에게 머리 쓰게 하지 마, 주님. 진짜 어지럽다. 이게 사람이랑 같은 언어를 쓰면은 대화라는 게 통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네요. 나에게 담배 한 대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그러지 마. 인생이 쓰시군요.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근데 왠지 지금 키미밍을 살려놓으면은 좀 큰일 날 것 같긴 하단 말이죠. 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확실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가. 아 선생님. 와 미친. 내가 안 쐈다. 나 너무 무서워요 여기. 왜냐면은 위협적인 경쟁자라 보낼 수 있을 때 빨리 보내버려야 돼요. 아, 여기 탄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거의 다 빈탄이라 돋보기도 없고. 알 수 없다고요. 맥주 소진하겠습니다. 빈탄. 네, 빈탄. 뭐야 또 뺏어? 딜러가 딜러가 손이 안 좋네. 꿀꺽꿀꺽. 뺏어 봤어. 실탄이었어요. 네. 나머지 탄은 전부 빈탄이기 때문에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탄일까요?
빈탄입니다. 절 믿으십시오. 아유 다행이다. 첫 번째 사상자 키미밍을 두고 다음 라운드. 하하 이런. 운 좋게 살아남았네. 미친 짓을 그만했는데. 오히려 딜러가 지금 체력이 더 적어진 상황이어서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3일 역순으로 가죠. 아니. 그와 동시에 준을 봉쇄. 난리 났네. 그리고 탄을 확인. 알차게 쓰시네. 재밌네. 손 버릇이 안 좋으시네. 맥주를 소진하겠습니다. 빈탄. 쓸 때가 왔군요. 딜러님, 딜러님. 닥치세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딜러님. 그냥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뭐야? 아니 왜? 뭐한 짓이야? 우리 둘을 당황하게 했어. 어, 와. 와, 뭐지? 뭐 그렇게 된 이상. 탄을 소진하는. 아,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그지? 응.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를 쏘시게요. 잘 가. 오케이. 좋습니다. 딜러님은 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은 남는 사람이 꽤나 불리하답니다. 소범 씨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2-2.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참으십시오, 준 씨. 아우, 바보 만드네 사람을.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뺏기기 전에 피는 게 맞습니다. 아, 맞다. 고민이 많으시군요. 아드레날린으로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돌려돌려 돌림판.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바꿉니다. 저 실처 사장님. 맞습니다. 죽으십시오. 그래요 소범 씨, 저를 쏘면 어떡해요? 왜요? 진짜 망했네. 저 상금에 눈이 멀었네. 왜요? 나 뭐 혹시 룰을 잘못 알고 있니? 뭐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는 거지. 체력을 회복했네요. 이거? 이거? 더 고민하십시오. 습해라. 아, 조졌네 이거. 제가 여기서 서범 씨, 사장님 이길 자신 있어요? 응. 간장하겠네. 준 씨, 본인 선택이에요. 따라가세요. 아니, 나한테 재물 두 번 쓰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사장님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씨. 뭐 저한테 약속을 받아 놓으면 돼요. 빨리 말씀하셨어야죠. 와, 자, 1-1 대결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자, 소범 씨, 두 배 배팅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포기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키미밍과 준 씨의 상금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를 이기시면 두 배로 드립니다. 아, 어떡하지? 못 먹어도 고라고? 근데 제가 지금 피가 얼마나 있죠? 아, 저게 우리 대표라니. 제가 피가 얼마나 있죠, 지금? 아니, HP 얼마나 남아있는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아예 한번 가보죠. 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두 배 배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두 개인 거야. 지금 실탄이기 때문에 인버터를 사용해서 저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이템 얻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템을 얻은 상태로 쓰고 싶기 때문이죠. 오. 저거 봐, 담배 나온 거 봐. 큰일 났네. 3-3. 저한테 딱히 유리한 아이템은 없는 상황이군요. 맥주를 마시고 실탄을 소비.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쏘고. 어우, 짜릿짜릿하네요. 아니, 아, 진짜 이게 실탄이 아니라니. 여유로운 딜러님.
죽으시지요. 이거 혼수 가능합니까? 혼수 안 됩니다. 소범 씨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거 왜 쓰는 건데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아, 아이템 창 비운 거군요. 이렇게 똑똑한 실판이. 플레이를 하다니. 실판이야. 오오오오 시다시 이제 아이템이 진원님. 달렸는데 그러면 이제 가나요? 진원님 담배를 저에게 주세요. 제발! 제발 담배 좀! 여기서 이제 칼 나오면은 큰일인데 톱 나오면은 아니 담배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진짜 돋보기만 두 개야. 집중 집중! 4위! 4위다 어떡하냐 큰일났다. 어떻게 톱이 나왔어? 나 못.. 어? 나왔나? 어? 안돼! 안돼! 담배가 달군요. 확실하게 가죠. 돋보기 사용. 안돼 졌다. 인버터 사용. 사장님! 미쳤나가!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사장님 제 마음 알죠? 아시잖아요 사장님. 저 이제 기회를 진짜 한번. 나도 웬만하면 상금을 주고 싶은데 사장님 아니 기회를 안 되겠어! 아 잠깐 고민했다 나한테 쏠지. 깜깜하네. 자 최종 상금은 잘했어.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또 상금이 또 액수가 또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최종 우승자는 저로 결론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다들? 깝깝해요. 분명히 통할 구멍은 많은데 깝깝하네요. 바람이 안 통하나 봐요. 자 이렇게 벅샷 룰렛 멀티플레이 한번 재밌게 잘 즐겨봤습니다. 사장님 응? 제가 사장님 일부러 지갑 지켜드린 거 아시죠? 그런 거야? 그럼요. 거슬려하지 마. 에이 씨. 4명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해서 여러 명에서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거 단둘이 플레이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3명이서 플레이해도 또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인원을 좀 변경해서 간간히 좀 플레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다들 왜 이렇게 착잡해졌어? 저 무서워요. 너무 화가 나요. 저 다구를 당할 것 같아요. 저 상식적인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게임하고 싶어요 사장님. 총 안 쐈다고 나 쏘는 미친 사람 있는 곳 말고.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판을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참여하시길 바래요. 벅샷 룰렛 멀티플레이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